저희가 이제 얼마 후에 LPGA 공식 대회 중에서 다우 시합이 있어요. 선수 두 명이 편을 먹고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정은이와 편이 되어서 대회를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팀 이름을 정해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나연 파이브 어때 그냥? 그럼 그냥 딱 정말 너 이름 내 이름 딱 보는 거지. 나연 파이브 어때요? 나연 파이브? 안녕하세요. 저희 시합. 기합이 뭐 이름이 뭐니? 이름이 너무 길지 않니? 다우 시합. 이번 영상은 저희 좋았던 샷. 사실 영상이 많진 않아요. 죄송스럽게도 사실 이번 주 대회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고 그냥 게임에 이제 정은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찍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갤러리 해주시는 팬분들하고 또 친구가 영상을 몇 개 찍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연습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또 시합 때 저희들의 스윙을 또 보시고 퍼팅도 보시고 또 저희가 사진을 거의 매일 찍었거든요. 오늘은 못 찍었어요. 오늘은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공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들 그리고 대회 때 직접 찍힌 영상들 보시고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팀 잘한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7시 13분 티업이어가지고 연습장이 이렇게 어두워요. 굿샷
Go ahead. That's okay. Stick it to me. Thank you.4라운드 잘 마치고 끝나자마자 2시간 운전을 해서 공항을 가고 있어요. 우선 정은이한테 고맙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4일 동안 코스에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 둘 다 팀워크도 좋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굴이 굉장히 피곤함이 많죠, 지금. 4라운드 끝나고 나니까 뭔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되게 졸음이 막 오고 지금 졸려요. 힘들어요. 어때? 모르겠어. 아, 그래서 아무튼 4라운드 동안 캐디들의 도움도 많았고 또 정은이의 도움도 많았고 진짜 잘한 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하고 제가 지금 9주 동안 8개 대회를 연속으로 쳤거든요. 그냥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4분의 3마일 앞에서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저는 앞으로 한 8주 정도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고 잘 쉬고 나머지 4개 대회 남은 거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은이 같은 경우는 내일 프랑스로 떠나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외로워하지 말고 시합을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선물 사올게요. 선물 사올 거예요? 네. 프랑스에서 뭐 사올 거예요? 예비한 기념품 사와야죠. 애비양 물 가져오지 마라. 자, 운전에 집중하시는데요. 네. 카메라 보지 마시고 그래도 네. 좀 경기가 어땠는지 4일 동안. 아, 제가 4일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은 괜찮아. 아,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괜찮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내년에도 이 대회를 한다면 또 내가 저를 픽하실 건가요? 무조건 픽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팬들이 좀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또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또 나인이지백도 많이 외쳐주시고 한국 팬뿐만 아니라 또 외국 팬들도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너네 팀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또 약간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대회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네. 네, 아마 보시는 팬들도 되게 즐거운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날하고 셋째 날은 얼터네이트 샷이라고 해서 포썸 경기를 했었고
둘째 날과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는 이제 포볼, 베스트볼 경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거의 버디쇼죠. 사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버디가 많이 나오고 저희가 팀 스코어로 4일 동안 보기가 한 개도 없었어요, 사실. 그랬나요? 없었어요. 없었을걸요? 그랬어요? 확실해? 아님 말고. 아무튼 그래서 또 둘이 마음도 잘 맞는 친구가 팀워크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 이번 주 샤시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거의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고의 샷이었던 것 같고 페어웨이도 정말 많이 치고 아이언샷도 너무 좋았고 퍼팅도 좋았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저한테는 노력한 거에 성과를 조금이라도 본 듯한 그런 경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또 언제 시합 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틈틈이 브이로그도 찍고 해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